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서론적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요약해보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오직과 집중, 또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또 참된 선지자로, 또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원죄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정말로 믿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무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란 말은 우리의 저주, 죄 문제, 또 사단 문제, 부활이란 말은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축복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 할게,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고, 또 사단은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가장 그 주 무기 중에 또 가장 저항하고 발악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가장 발악하고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통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 사단의 그런 괴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 성도님들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사가 되어서 여러분 1인 1 교회 운동과 생명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영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론 이제 복음을 방해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그 양상이 뭐냐, 나타나는 어떤 그 증상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염려로, 이 불신앙으로, 이 두려움으로, 이 공포로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붙잡기도 하고 그것을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통 일찍 오는데 오늘은 좀 사양하고 오다가 7시 반에 와서 이걸 정리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8시가 넘었어. 주여! 막 허리띠를 꽉 메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정신없이 내려왔어요. 그 휴대폰 안 봤으면 이거 예배 드리는 시간도 모르고 준비할 뻔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저 위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허리띠를 딱 띄고 평안의 신발, 또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무장된 삶을 살 때 사단은 우리에게 파고들어올 수 있는 허점을 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또 이 아무리 좋은 본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암흑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외제차라 할지라도, 뭐 3억짜리든 30억짜리든 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은 물론 영적인 전쟁이지만 신앙생활에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마치 차에 연료가 없듯이 또 집에 아무리 으리으리한 집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 여름에 냉동시키고 냉장시켜야 될 음식이 다 썩어버리는 것처럼 겨울에는 만약에 연료가 없으면 그 집에 추위를 떠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연결고리가 뭐냐 할 때 믿음입니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는 그 증거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신비주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88체육관 여러분 가보세요. 지금 건너편에 8시 반인가 찬양을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11시인가 그래요. 88체육관 11시에 끝난다. 우리도 오늘 11시에 끝나볼까요? 저는 당장 잘립니다. 1시간 설계했다면 저는 당장 잘립니다. 11시까지 합니다. 그걸 제가 왜 알게 됐냐면 김포에 제가 이제 치과에 항상 치료하는 데 있는데 그 간호사를 전도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어디 다니냐 했더니 김포 사는데 저기 예수 중심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교회가 여러분 이초성 목사 신비주의 그 교회거든요. 거기 다니는데 원래 안 믿었었는데 남편 따라 이제 믿기 시작해서 20년 됐다 그러더라고. 참 괜찮게 생긴 분인데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보통 예배 몇 시에 끝나니까 11시에 끝나더라고.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한번 동영상 들어가 보시면 그제서야 지금 막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뭐 내용도 없어요. 믿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박수 치면 이렇게 하고 그럼 여전하시더만. 근데 그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라.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통한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확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사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수반되니까 전기가 차단되면 전기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듯이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오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교구 옮기기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 그 외삼촌이 식도암으로 이제 72인데 이제 식도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병원에 갔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내는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의심스러워서 기가 의심스러워서 교회 다녀본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죠. 영접하셨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누가 주신 겁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못 믿는 사람 있다니까요. 저보고 어설픈 약 가지고 믿으라고 보세요. 나는 안 믿습니다. 저 믿는 거는 예수님만 믿지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어설픈 얘기 가지고 저한테 약 얘기하지 마세요. 믿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믿지 않으면 거기에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목말라도 입을 닫고 있으면 물을 아무리 뿌려도 물이 입속에 들어가지 않듯이.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상사병에 걸린 여자가 현빈이 오지 않으면 나는 물, 절대 안 먹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잖아요. 저는 거의 1년 만에 지금 연습곡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주말 연습곡 중에 뭐 뭡니까 그 연습곡 중에 현빈 나오는 거 뭡니까 그거? 있어요. 현빈 나오는 거. 손예진인가 뭐 현빈 나오는 거. 근데 그 아줌마들이 시청에 다니는, 저희 집사님 시청에 근무하는데 시청에 다니는 아줌마들이 현빈 만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간대요. 이런. 참 잘생겼대.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정말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 현빈을 만나기 위해서, 그 드라마 내용이 현빈이 북한 군인이거든요. 손예진은 한국 여자 이 대기업의 딸인데 이제 이, 그러니까 친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분리해가지고 대표회사로 있는데 뭐 타다가 이 태풍을 인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현빈을 만난 거야. 그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보통 말할 때 그 남자 오지 않는 이상 나는 죽을 거야. 미움도 죽도 물도 안 먹을 거야. 입 닫아버리면 죽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신 것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아내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잘 나오고 계신데 남편 되는 분은 우리 교회 적을 두고 한 20년 전부터 나오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가 봐요.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가끔씩 나오는가 봐요. 근데 난 모르고 캠프 때 갔는데 오늘 따끈따끈한 거예요. 좀 전에 갔었으니까 추워도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그랬죠. 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주일 거의 안 나와요. 1년에 몇 번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라고 해서 예수님 얘기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강요를 하셔요? 이 종교 저 종교. 딱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마음 집사님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물론 하나님은 믿지만 구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얘기를 하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팍코로 몰아놓고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했다. 주인으로!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라고. 그랬더니 인정하더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다락방하고 싶더라고요. 다락방하고 싶더라고.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은 대개고 하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다락방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신 것을 믿어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완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믿는 거하고 신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단어가. 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희 딸만 신뢰할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은 완료는 아닙니다. 계속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내게 영적 문제가 오고 내가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막 풍파처럼 막 몰려갑니다. 그때 믿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을 때 믿는 건 다 믿죠. 아무 사건 없을 때 믿는 건 믿죠. 저도. 근데 문제가 터지고 영적 문제가 오고 막 흑암에 막 덮쳐올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재앙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말 믿느냐인 거예요. 정말 죽음보다도 더 믿느냐인 거예요. 고통보다도 더 믿느냐인 거예요. 질병보다도 더 믿느냐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더 줄어듭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이 먹네. 이게 하루가 또 지나가네. 들성률 충만할 때는 김강식의 그 김강식인가요? 하루 오늘 또 하루가 간다. 뭐 그 노래 있어. 서글픈 노래 있어요. 성률 안 충만할 때는 오늘 하루가 가네. 나이가 먹네. 죽을 날이 가까우네. 그런 마음이 막 이상해. 근데 지난주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가 먹네. 하루가 지나가네. 그러면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네. 신나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고 있어. 시간이 가네. 나이가 먹네. 천국 갈 날이 가깝네.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마귀로부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니 여러분 천국이 더 좋다면서요. 저도 그건 아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빨리 지나갑시다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큰 믿음을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시거든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대한 신뢰, 믿음에 대한 척도, 믿음에 대한 크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이 작단 말이 아니라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믿음을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면 심겨질 것이요. 얼마나 믿음이 없던지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겨자씨같이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야 뽕나무야 바다로 가라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심긴다네. 그럼 어불성설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책망하시냐. 17장 20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에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리는 내 딸을 못 고쳤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가 믿음 없어서 그렇다. 우리 같으면 그냥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수준 없이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안 떠나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믿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라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은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단의 계교도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저주를 끝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 문제를 끝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가 오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거나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 둘 중에 하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여기도 보면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그거지.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너 전용승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우리 집 사람 죽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 저 전용승 목사 같은 저 친구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집이 부자고 해도 자기 딸이 마음에 안 들면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뭐 계약 결혼합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씁니까? 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마음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 오시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피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피값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사실은 약 치료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치료제가 정말 있다면 그 치료제 약을 투입하면 그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 뭐 걸릴 필요가 없죠. 바이러스를 잡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끝냈는데 우리가 대신 형벌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죄의 형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끝냈다는데 예수님 놔두세요. 제가 또 받을게요. 그럼 나는 실패할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저주 받을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받네.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끝냈다는데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입었고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예수님 담당 안 시켰어요. 나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을 받을 거예요. 나는 저주 받을 거예요. 빨리지 마세요.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다 끝냈는데 누려야지. 못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못 만나니까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왜 못 믿게 되는지는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일단 1대지에서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장로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 여러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냥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겠다는 막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습득되어지면서 이제 지정의를 통해서 알아가는 건 맞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냥 믿으라는 거죠. 더 믿게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18절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안 믿으면 12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작게 얘기하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죠. 믿으면 빠져나오는 것이고 안 믿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는 거죠. 또 그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는,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 그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게 있었는데, 서울대 동아리에 20명의 그 불교 동아리에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2명이 출가를 했어요. 어떤 스님의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예원교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원교로 은혜 받으면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떤 스님의 거기 은혜 받고 불교로 출가했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언제 건지 모르고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스님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많이 득도했습니까? 그리고 왜 출가하게 됐습니까? 똑똑한데. 그러니까 서울 불교도 서울대 출신들은 큰 승려가 안 나온다네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회하면 잘 안 돼요. 저처럼 그냥 믿습니다 하는 목사가 잘 됩니다. 아, 그렇다고 그렇게 무식한 말은 아니고. 근데요, 이 스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고뇌는, 이 고통은, 이 욕심은 어떻게 이 욕심과 고통과 고뇌를 해결할 건가? 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안 하잖아요. 새벽 3시에 불공들에서 일어나거든요. 참 안타깝지 않으세요? 나는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빠져있지. 복음 받으면 나는 누구야?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걷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어디로 가요? 천국까지. 나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 누리다가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지. 그럼 욕심은 왜 나와요? 고뇌는 왜 옵니까? 내 체질 때문에 오는 게 있고 제 형 때문에 오는 게 있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가져주는 막연한 놈이 있어가지고 오는 거지. 아유, 예. 제가 오래간만에 서서 좀 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 큰 선물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믿음을 나누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문제가 올 때 더 믿으셔야 돼.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믿으셔야 돼. 흑암이 찾아올 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서 5장 6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경향교회 다니세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끝냈다는 거야. 마귀야, 네가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파괴시킨 너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오, 그랬어?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저도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마귀가 이제 결박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은 거죠.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 잘못 건드는 것 같다. 너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완전히 진리로, 의로, 믿음으로, 말씀의 칼로, 의의 흉배로, 평안의 신발로 완전히 무장됐구나. 내가 잠깐씩 건드리지만 너를 못 늘어뜨리겠다. 내가 무릎을 일단 꿇겠다. 꿇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떨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삼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안 보여.
믿음도 없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또 묵상할 때, 집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는 뭐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사실 자꾸 믿어지니까요. 그 마음이 이제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생기잖아. 이미 여러분은 누리고 있죠? 예. 누리고 있는데 왜 얘기하냐고요? 또 믿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불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불신앙.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쳇바퀴 돌고 그 안식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사실은 다 우리가 믿을 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괴멸시키는 게 정말 무서워 그죠? 아니 이 병균이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그죠? 중국에 이제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죽이는 거 보면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베푸시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걸림돌은 우리 자신의 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처럼 포로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눌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상처,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안 믿어지는 거라.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집사님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보면 기적이다. 다른 거 안 믿거든요. 많이는 아닌데 보험도 보험이 이제 한 5년 전 들었지. 하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남한테 속아본 적은 없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은 보고만 해서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믿습니다. 저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떠났던 부모로 가문의 저주로 영적 문제로 우리 영혼, 정신, 마음 각인되어져 있는 그 포로된 생각, 눌린 거, 상처되어진 우리도 모르는 이게 막 오합지졸로 되어져 있는 뇌 구조, 생각 구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성 가정 뭐 죄송한데 뭐 저도 뭐 결성 가정이랑 결성 가정이니까 결성 가정 자녀들이 사람을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음은 못 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들도 보면 나는 저기 병원에 가서 막 아이를 막 뭐라고 그러면 나는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 막. 아이를 가지고 막 욕해요.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딸들이라면 아무 격 없이 그냥 믿어요. 물론 아빠가 돈 주고 돈 준다고 안 주는 거 그건 이제 안 믿는데 나머지는 다 믿어요. 믿음이 안 되는 거는 우리의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생각에 마음에 포로되어져 있고 눌려졌고 상처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날마다 치유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군대 처음 들어가면 오합지졸이거든요. 훈련 받으니까 딱 되잖아요. 제가 이 탱크부대 나왔는데요. 그때는 무슨 베레모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휴가 나와가지고
막 저기 목동 사거리 막 그냥 막 베라모 쓰고 이 얼룩무늬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다이지만 막 당했어요. 찻길로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미친 척하고 베라모 딱 쓰고. 그런데요, 딱 절도 있게 다녔거든요. 계급장도 안 달고 그 당시에는. 근데 뭐 제대하니까 뭐 다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단에게 자꾸 동로하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은 모든 창세기 3장에서 끝냈다는 사실이 자꾸 들려지고 믿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라. 여러분은 괜찮은데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매주 훈련 받지 않고 그러면요. 한두 명 보면 오늘 만났던 분이 그분이에요. 1년에 한두 번 나오니까요. 전혀 이 얘기하는 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눈이 모르면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죠. 감각으로 하는 거지. 귀가 안 들리는데 옆에서 소리 한들 귀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라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뭐야?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는 길.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교처럼 아무리 명상을 한들 하나님을 찾아간다 한들 스님들이 뭐 4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참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걸림돌은 나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성장의 걸림돌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갈라놓은 이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은 100%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100%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건 마귀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 해요. 가끔씩 요즘도. 하나님, 저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는다 하지만 다 못 믿습니다. 예수님 문제 사건 터졌는데 영적 문제하고 여러분 공황장애하고 우울증하고 조울증하고 많은 문제 오고 집에 남자 품질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어요? 믿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믿어요? 믿어야죠.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총열설을 내게 주려 하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믿어요? 믿음이 안 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반석이라 하잖아요. 반석.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 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장의 걸림돌은 우리 체질이고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세요. 뭐냐? 하나님 내 체질을 바꿔주시고 사단의 권세,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예수님이 오는 걸 방해했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임금으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믿는 순간 끝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실이 믿어지면 믿을수록 마귀는 어떤 면에서는 종이자락, 죽은 호랑이같이, 호섭이같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질 때는 마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벌벌 떨어야 될 존재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자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대적이라 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과 창세기 3장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날마다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사단과 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결박의 존재고 떠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떱니까? 왜 떨어?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1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오면 고통스럽잖아요. 갈등이 오면 힘들잖아요. 위기가 오면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담대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평안을 못 누리게 되거든요. 저는 작년에 그걸 경험 많이 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염려하지 말란 말이 제일 안 되더라고. 평안을 너에게,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데 평안이 안 되더라고. 내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준다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이거는 가시적인, 가변적인 게 아니에요. 평안이란 말은 가변적으로 뭐가 오면, 돈이 오면, 뭐가 좋으면 평안이 오고, 뭐가 나쁜 게 오거나 무서운 게 오면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불변적인 평안이거든요. 있거나 없거나 소멸되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안 되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에다 보면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준다. 아무도 빼앗아 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 정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냐.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 속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응답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나라 이겼다는 말이 뭡니까? 에스더, 뭐 블레셋, 아스로, 바벨론 다 사자의 입, 다니엘이 사자의 천사가 물론 막았지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와, 진짜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은혜가 안 되든지, 너무 은혜가 되든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문이 닫혀있는지, 아니면 도대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추위에 여러분 결박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본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번 주 말씀처럼 오직 집중,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 집중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안 하고 오직 안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쓰겠어요. 옛날에 농촌에 보면 닭을 잡을 때 목을 확 비틀어 버리잖아요. 이제 확 비틀어가지고 꼬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과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 않고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24시 복음에 집중하고 24시 제자에 집중하고 복음의 치유와 그 속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중시키면 곤란해요. 스스로 하세요. 알았죠? 스스로 기도 수첩하시고
동영상 보시고 묵상서에 깊이 좋을 때 하셔야 돼요. 목 비틀어버리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렘넌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렘넌트. 좋은 말 할 때 하시는 거지. 네, 하나 전도자로 안 쓰려면 하나님 그냥 가면 놔두겠죠. 집중 오직 24시 안인데 편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리고 편안했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갔었다. 캠프도 안 했었다. 근데 행복하다. 그건 뭐 하나님하고 전도원 하나님은 관계 있지만 전도원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직 되시고 묵상 속에 들어가면 이 믿음이 날마다 견고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1인 1교회와 운동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